피곤이 몰아치는 오늘이 금요일이죠? 응, 네. 목요일. 목요일. 아, 내일 나 큰 계약하러 가요. 어, 진짜요? 보쉬하고 계약을. 우와. 아, 장갑 나가는 건데. 아, 완전 1년 반 동안 영업했는데. 파이팅, 파이팅. 아, 대신 내가 대납하는 거예요. 거기 인맥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뭐 마진 30% 넘으니까. 뭐 통닭 써라고? 얻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보시면은 그 이상한 아, 회사 아니에요? 형이 그래도 이렇게 자신 있게 램프 위에 앉으셨구나. 아, 아 여기쯤이야, 여기쯤이야. 의자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 저, 집에서. 그치, 의자는 마크 베이스 정도는 이제 해줘야. 이런 플라스틱 아 시스템 있지 여기. 가자. 혼자 가시는데. 우와, 그게 라디오 쇼! 피곤이 몰아치는 기다린 오후 지나 집으로 달려가는 마음은 어떠한가 지하철 기다리며 들리는 음악은 지루한 하루 건너 내일을 생각하네 마음은 활짝 되고 노래를 불러보니 어느새 피곤마저 사라져버렸네 그대한 라디오를 켜고 다섯째 땅에 그대한 라디오를 켜고 다섯째 노래에 옆집에서 들려오는 조그만 음악 소리 소리를 듣고 싶어 라디오 켜보니 힘겨운 믿음 속에 마음을 뺏겨내 가슴을 활짝 열고 노래를 불러보니 어느새 비동마저 사라져버렸네 깨어 라디오를 켜고 가볍게 떠야 해 깨어 라디오를 켜고 정말이에요. 좀 더 부를까요, 그러면?